안녕하세요. 이바가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시간을 소환하는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구영등성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실 분, 외도 박사님. 네, 김동원 선생님입니다. 네, 반가워요.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네, 수배설가. 이행란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분 떡국 드셨어요? 네, 나이는 드시지 마시고. 일부러 안 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예 안 네, 먹고. 오늘 열심히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마침 오늘 그 새해 그 제사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이 팽나무인가 봐요. 팽나무 위에 팽나무한테도 과일도 얹어주고 뭐 그렇네요. 같이. 함께 좋은 설을 보내면서 의미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구영등성으로 한번 안내해 볼게요. 네. 자, 우리 팀장님 오세요. 꿀물이 있어요, 진짜. 와, 거기도 꿀물이 있어요. 아이고, 정말로. 예. 동박새가 또올 때가 우리 됐죠. 여기 동두화가 많으니까 좀 네. 뒤에 역사적 네. 자료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네. 할 이야기도 네. 많고 조금 네네. 안내해 올라가 봅시다. 설날이라고 고향을 찾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오랜만에 골목이 꽉 차는 느낌입니다. 구영 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도 보이네요. 교회네, 교회. 구영 교회. 그런 것 같아요. 새들이 지죽이고요. 저 새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동박새는 아니죠? 직박구리. 긴꼬리 직박구리. 네. 독수리. 독수리가 먹을 거를 찾아왔는가 봐요. 고성에는 가면은 독수리 먹이를 주는 분이 계세요. 성투가 시작됩니다. 이거 바다에, 아, 문어가 요 안에 들어가요. 오, 문어가 이쪽으로 들어가군요. 우리 거제에는 돌문어가 많이 나요. 돌문어가 참문어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물질이 더 탱글탱글하고 사악한가요? 이거는 뭐죠? 애플민트. 애플민트. 사과 냄새 나요. 오, 사과 냄새가 납니다. 애플민트라고 하네요. 네. 말이 있죠.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영교회를 그 기독교 역사 기행 기독교 여행지로 아마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나름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120년 이상 된 교회라고 하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성은 1390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았다. 이후 왜구의 침략을 받아 성이 크게 훼손된 것을 임진왜란 때 다시 수리하였다. 그후 1623년에 지금의 영동으로 군진을 옮기면서 이 성은 구영등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성터는 해안에 위치한 구영마을 남쪽의 야산 기슭 평면에 원추형으로 조성되어 있다. 성벽은 대부분 훼손되고
겨우 받침대 부분만 남아있지만 성의 구조와 쌓은 방법 등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남북 양쪽에 반원형의 성문이 있고 성문 위에는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낮은 담이 설치되어 있다. 성문의 입구에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성을 쌓아 외부로부터 엄폐하였다. 또한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한 도랑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지형의 변형으로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성을 쌓는 방법은 조선 전기의 일반 평지에 쌓은 업성과 같은 행태이며 외벽은 자연 속으로 그 쌓기를 하고 내벽은 막돌로 쌓은 뒤 내벽과 외벽 사이를 크고 작은 돌들로 차곡차곡 채워 넣었다. 문헌에 의하면 성의 규모는 둘레가 약 320m 정도였다고 한다. 고향 많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05호. 네. 아 이게 국민일보 여러 신문에도 상세하게 게재돼 있고요. 네. 유명한 교회예요. 네. 이 구영등성을 뭐 뜯어가지고 이 받침대 뭐 그런 걸로 쓰였다고 그런 내용도 있고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네, 여기에 이제 해마다 온대요. 그래서 중요한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이게 아주 괜찮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열악한 사정으로 젊은 사람이 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여기서 바다를 한번 네. 나중에 올 때는 우리 이쪽으로 내려갑시다. 네. 저 앞에 바다가 보이는데 저 넘어가 부산 신앙. 네. 진해항. 진해항이고 오른쪽이 신앙. 네. 저렇게 그 대문처럼 돼 있는 거죠. 네. 저쪽이 오른쪽 저 부산이죠. 진해항. 저기가 진해항이고 앞에 저 섬 하나 있는 저건 뭐죠? 앞에 섬. 저기 저도입니다. 저도. 저도. 네. 저도. 돼지를 닮은 저도. 그게 보이면서. 저도. 여기에 저도죠. 네. 요쪽. 네네네. 맞아요. 자, 우리 성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올라가다가. 네.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근데 성이 다 올라가게끔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요. 한번 잘 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유명한 여행지래요.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 그런 거. 부산하고 대단하대요. 구영항이 부산 배가 갈 수 있는 이 항구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구영항이 되게 부자 동네였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해마다 여기를 찾는데요. 우리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120년이면 정말 대단하죠. 예, 120년 이상 된. 예예. 예. 거제가 은근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보들이 침입을 하고 네. 성도 많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제 온다고 생각했는데 네. 왜 성이 많을까 하니까 풍요롭고 자기가 맞아요. 반할 만한 곳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중앙에서 멀었잖아요. 여기 네. 중앙에서 관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네. 정확하게 짚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역사학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그 식물학적으로도 되게 일본 사람들이 이곳을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욕심내는 곳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만큼 성이 많다 하는 거죠. 네, 성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켜야 되니까, 지켜내야 되니까. 까마귀 소리도 요란합니다. 지금 제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네. 아, 봄 되면 엄청 야생화가 많이 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벌써 네. 야생화 군락지? 온갖 야생아들이 다 지금 내가 있을 것 같네요. 예. 5, 6월에 핀다는 이 별꽃이 지금 여기 그냥 그러네요. 저게 별꽃이라고요. 네,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별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별꽃이 한 개만 뗄게요. 네. 이거 보세요. 점이 있죠? 네. 별꽃이 별이 박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꽃이 별이 있어 나빌레라. 멋지지 않습니까? 나빌레라. 근데 여기 보면은 별꽃, 새별꽃, 개별꽃 구별이 네. 있는데 별꽃하고 새별꽃이 되게 힘든데 네. 단 한 가지 여기 뭉툴하죠. 이 잎이 뾰족한 건 새별꽃이고 뭉툴한 건 이 별꽃인데 근데 정확한 것은 암술대가 세 개는 별꽃, 암술대가 다섯 개는 새별꽃인데 별꽃만 해도 27가지랍니다. 별꽃이 27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멜키 종류가 27종류인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이거 보세요. 전에 이제 내가 얘처럼 개별꽃을 보여줄 건데 뒤에 네. 이게 이렇게 뭉툴하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별이 되기가 힘든데 지금 얘가 이렇게 너무 빨리 피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한 관계로.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이 여기 안을 들여다 보면 네. 꽃이 예쁜 게 여기 안을 들여다보면 점처럼 별이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네요. 네. 별. 네. 오, 많이 무더기로 피어있네요. 군락지네. 정말 예뻐요. 이 안에도 보니까 많이 있고요. 여기도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얘들이 진짜 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봄인 줄 알고 나와가지고. 그만큼 따뜻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한파가 들이닥칠 수도 있는데. 네. 어우, 저 전체가 다 기네요. 네. 마을을 한번 내려다 볼게요. 영등교회입니다. 역사를 아는 영등교회. 이것도 다 성, 그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멘치를 했다 하더라고. 안타깝게 이 개인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게 왜 이런 이유가 또 더 발생하게 됐냐면 방치됐대요. 일제에 의해서 치욕적인 역사를 알았다 이래가지고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이에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꽃이가 날라와, 이렇게 되어 버렸대요. 야, 이 생명력이란 거죠? 대단하죠? 우리 좋은 예가 있어요. 이 성터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에 가면, 대구 업성. 그걸 뜯어가 개인 집을 지었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무지했던 탓에. 우물이에요. 네, 우물, 그, 두레박이 있어요. 상태가 별로예. 오, 그러네요. 상태가 여기는 좀 별로입니다. 맞아요. 여기 요 성이 원래 그 조선 성종 때 1490년도에 지어가지고 네.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침입해가지고 진성을 차지했잖아요. 점령한 거죠. 이게 막 남아있다 그지? 참 저거 타고 올라간 거는 뭐예요? 송악? 송악. 송악이 타고 올라가고요. 이게 다 성터인 것 같아요. 성이 많았대요. 여기에 네 개의 성이 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장문포 외성까지 이 북부 지역의 중요한 요충지로 일찌감치 일제가 외놈들이 당신은 외놈이라고 불러야 되죠. 저거는 어린 놈입니다. 맞죠? 저거는 어린 놈. 아, 저기 새 집을 지어놨네. 갑자기. 외군이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봤대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결국은 승리를 하잖아요.
어디로 가서 했습니까? 그 칠천량 해전. 결국은 교두보를 여기를 삼아가지고 상륙을 했다가 전략을 충분히 짜가지고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제를 너무너무 허무하고 있대요. 네. 그렇죠. 그제를 오지 않으면 맹문동이 여름에 피는 받치고 길이 없어요. 저 저쪽에 가는 길이 있어요. 저쪽으로. 저 갈 수 있는데. 네. 뭐 이 정도 와도. 예, 예. 성 전체 앞 비춰 보십시오. 성터가 저렇게 보이네요. 동네가 보이고요. 말이 보이고. 성터가 있어. 저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조금 더. 네, 네, 그쪽으로. 예. 여기도 길이 없어. 코 끄시는 데로. 밟으면 부어버립니다.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해서. 골목을 아까 내리갔다는 그 골목으로 내리가면 은행나무 이렇게 있다 하는 게 지금 인간이 꽤 있는데 여기에 뭔가 진짜 맞다니까 이게 뭔가 성 거죠? 네. 성이 맞잖아요. 성이 맞아요. 성터가 제법 남아 있네요. 네. 성터가 별로 안 남아 있다고 말했는데 그 기자가 쓴 기사에 의하면. 성터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랬는데 이런 게 다 성터 같습니다. 성터가 곳곳에 있어요 지금. 이런 게 보면은 다 성터잖아요. 성이 보통 바깥 한 줄만 쌓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도 쌓기도 하고 우리 행란쌤이 이야기한 별꽃 곳곳에 있네요. 완전히 뒤덮었어요. 발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네. 그 조선 그 백성들이 아, 또 일제에 항쟁하는 그 모습이 눈에 아련합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또 외군은 상륙하기 위해서 네, 등만 왕자님. 등만 왕자님. 등만 공주. 네. 네. 저 보세요. 성토 저 많이 있네. 저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네. 성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는 게 아니고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냥 펼쳐놓은 역사책 같아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목길도 있고요. 성터 맞아요. 다 저게 성터에서 이 돌이 막 삐져 나와 있네요. 예. 진짜 여기 이거는 규모가 엄청나네요. 보니까 규모가 정말 크실 것 같다는 느낌. 컸을 것 같고 제가 그제 돌아본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크고 중요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성트로 알고 있어요. 이 보세요. 이 집도 개인의 담벼락을 썼는데 이 보세요. 이거 맞아요. 이 성터에서 썼구나. 네. 이게 보니까 예, 예.
맞대요. 이 세면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뭐 일제 치욕적인 역사에 의해서 관리를 별로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대요. 아니 개인의 이게 지금 이 주춧돌 이게 네. 지금 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니 뭔데 이거 이게 뭐죠 그죠? 아 이거 교육 받았는데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집 질 때 머리 짤 때 머리돌 머리돌 저도 아 양쪽으로 놓는 거 있어요. 네. 그 나무를 크게 해가지고 네 이게 성터라는 느낌? 예 맞아요 네. 있다고 이 집 맞아요 네. 이렇게 개인의 담벼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이 보세요 이 동바라 여기 쭉 오진 않았을까? 이거 맞다고 소개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개인의 근데 성함을 이야기하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뭐 죄를 지었다기보다 네. 네, 이것으로 구영등성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이 편은 성터에 바로 도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